하나의 전도자의 삶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뭐, 나 혼자 독불장구처럼 뭘그 말이 아니고, 이 모든 강단과 훈련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나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내걸 찾아 나간다는 거지, 뭐 내가 뭐 나만 혼자 튀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제 나의 누림을 나에게 맞게 이제 찾아 나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집중 속에서 찾아 나가시면서 오늘 저에게 우리 훈련반에서 주신 주제가 바로 바울의 전도 캠프의 여정, 이제 응답인데, 바울의 전도 캠프의 여정은 크게 1, 2, 3차 선교여행, 이제 순회 전도 캠프로 나눠볼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까지 압송되는 그런 크게 4차라고 하면 4차까지 나눌 수 있는데, 요즘 뭐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조금 자료만 뒤져도 사실은 얼마든지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만 하더라도 사실 자세히 하려면 1시간이 모자라죠. 그래서 저는 이 짧은 1시간이란 시간 동안에 단순히 어떤 그 성경의 이론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1, 2, 3차 순회 전도 캠프를 통해서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론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응답들을 제가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의 집중입니다. 우리 앞서 또 1, 2, 3강이 있었고 우리 대교구장 목사님들이 강의를 또잘 해주셨고요. 이 주제도 하나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하나의 대지로 잡은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집중의 은혜 속에서 모든 응답이 다 왔고, 그리고 이 훈련 자체가 집중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한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전도에 쓰임 받았던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집중 속에 들어갔냐?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눈이 사흘간 멀었죠. 그리고 이제 먹지도 못하고 사흘간 눈이 멀었는데, 사흘 동안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사흘 집중. 완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갑니다.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3년을 집중합니다. 여기서 깊은 기도, 어떤 개인 집중, 이 속으로 들어간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성경 교육들, 많은 율법, 지식은 엄청 많은데, 야, 이게 웬일이냐?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구나. 그리스도를 내가 이 빛으로 체험했구나. 이게 막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런 거다 정리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1년간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역 집중을 또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집중 제자 훈련반, 우리 훈련받는 성도 여러분에게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위기가 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나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 안 빠지고 뭐 헌신 잘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시고 평탄하게 다 막아주시고 그냥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중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혹시 왔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울처럼 모든 내전 인생을 놓고 돌아보는 그런 가장 축복된 시간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시작은 집중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시작은 집중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집중.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열한 제자가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집중. 제자들이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120 성도들과 함께 열흘 집중.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집중. 그리고 바울이 순회할 때마다 그 지역에서 또 집중했어요. 왜? 거기를 견고하게 하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집중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너무 중요하다. 이 전도에서.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집중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게 웬일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정말 성경에 나타난 그 집중의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왔구나. 이 훈련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전도 캠프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전도 캠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전도 캠프 이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캠프가 뭐냐? 캠프란 것은 여러분이 뭐 메시지로도 좀 접하신 분도 있고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캠프라고 하는 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예요. 우리는 보통 캠프 하면은 뭐 캠핑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디 나가서 뭐 텐트 치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해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래 군사 용어란 말이에요. 군대가 어떤 지역에 임시로 주둔하는 그런 어떤 시설 이거를 이제 캠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군대가 임시로 어떤 지역에 주둔을 한다. 그걸 캠프라고 하는데, 그러면 군대가 아무 이유 없이 캠프를 하겠습니까? 군대가, 본 진영을 벗어나서 뭔가 이런 지역과 중요한 어떤 곳에 가서 이렇게 캠프를 한다는 것은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죠. 전투를 위한, 그 지역을 뭐 장악하기 위한. 그렇다고 할 때, 전도 캠프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전도 캠프라는 건 쉽게 말해서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벌이는 전도 활동.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네. 왜류 목사님이 캠프라는 단어를 붙이신, 너무 정확하게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 목적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펼치는 활동인데, 그러면 그 일시적인 활동이 뭐냐? 뭘 목적으로 일시적인 전도 활동을 펼치는 것이냐? 그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지교회. 한 지역에 전도 캠프를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을 지속적으로 살릴 지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전도해도 되는데
왜 굳이 캠프를 해야 되느냐? 왜 굳이 지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고,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니까, 네. 내가 사는 곳에서 나 혼자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이 2, 3, 7 나라 5천 종족이 얼마나 넓고 사람이 많은데. 그럼 우리는 이 캠프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지역, 2, 3, 7 나라마다 5천 종족 다 캠프를 통해서 지속할 전도 시스템, 지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네. 이게 바울의 캠프입니다. 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사도행전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의 방법입니다. 이걸 분명히 이해하시고, 뭐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뭐 기도하고 그러면 다 새가족도 붙여주시고 교회 뭐 등록도 하는데 뭐 굳이 뭐 캠프라는 거 해야 되냐? 그죠?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역만 하더라도 얼마나 지역이 넓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구에 사신다. 강서구다. 그러면 강서구의 동마다 지교회 세워줘야죠. 네. 뭐 시마다 도마다 우리 지역의 동동마다 다 지교회가 세워줘야죠. 학교마다 지교회가 세워줘야죠. 그래야 세계복음화 될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세계복음화 세우면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역복음화, 현장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캠프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고 말씀 증거하는 지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예, 이게 성경의 전도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도행전의 전도다. 그래서 성경의 전도, 바울의 전도는 단순히 내가 영점 몇명 시키고 전도지 뿌리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어디 단기 선교 갑시다. 우 갔어. 영접시키고 전도지 뿌리고 뭐 공연도 하고 실컷 하고 왔어요. 근데 지교회를 안 세우고 왔네? 이거는 꽝이에요, 이거는. 지속할 제자를 안 세워놨네? 그거는 꽝인 거예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우리끼리 뭐 축제 물론 영혼 살리겠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이런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바울의 전도 캠프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1, 2, 3차에 걸쳐서 이제 순회 캠프를 했습니다. 순회 전도 캠프. 그러면 먼저 1차 순회 캠프를 볼 텐데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에 걸쳐서 나와 있고요. AD 47년에서 49년 2년간 순회를 했는데 이 바울이 1차 순회 전도 캠프를 출발할 때는 누구와 함께 했냐면 바나바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과 함께 이렇게 세 사람이 팀으로 출발했습니다. 좀 어디를 보면 될까요? 지도를 좀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포인터가 있을까요? 아, 포인터가 없나요? 그럼 어떻게 손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포인터가 네.
네, 우리 지도를 띄우고 있는데요. 지도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좀더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준비되는 동안에 좀 설명을 드리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그 4절, 5절을 보면은 이 바울의 전도팀이 이제 출발을 할 때,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아주 중요합니다. 캠프의 시작은 뭐냐? 캠프의 시작은 뭐 현장 나가서 내가 말을 잘하고 영접을 잘 시키고 그것이 아니고, 캠프의 시작은 바로 예배 은혜 받는 겁니다. 예배 은혜 받고 내가 강단 말씀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이것이 캠프의 시작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뭐 지금 우리 새 생명 초청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이번 주에 누구 찾아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 내가 영접을 시킬까? 물론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만은 내가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단 말씀 언약으로 탁 붙잡는 거예요. 이게 캠프의 시작입니다. 그럼 내가 현장을 갈때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이 강단 말씀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캠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출발할 때 캠프를 딱 출발할 때 주를 섬겨 어느 정도 기도했죠? 금식 기도. 그럼 캠프의 방법은 뭐냐? 캠프의 방법은 내 머리로 수단 방법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으면 금식으로 기도했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현장에서 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제 강단 말씀 붙잡고 영혼들 또 현장을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성령 인도 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게 캠프라는 거죠. 우리 지도가 이제 준비가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도를 조금 보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1차로 해주세요. 네, 1차. 네.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캠프인데, 이제 글씨가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제 여기를 갖다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 요쪽의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좀 구분을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바울하고 1차 전도 때는 바울이 바나바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 출발을 하는데 첫 번째로 어디를 갔느냐? 첫 번째로 어디를 갔냐면 구브로 섬에 갑니다. 근데 이제 구브로 섬에 왜 갔냐? 요 같이 동행하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구브로 섬이.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 가지고 이제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겠냐 하고 이제 성령 인도를 놓고 집중 기도를 할 때, 이제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어디로 갈 것이냐 할 때, 이제 1차적으로 바나바가 자기 고향이 구브로 섬이니까, 반대? 네, 됐네요. 자, 아이고. 그래도 여기 쓰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안디옥. 여기에서 이제 바나바의 고향으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 여기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그 서기오 바울의 그 쉽게 말하면 전속 무당 박수 엘루마를 여기서 꺾고
그리고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를 왜 갔냐? 예? 왜 갔냐? 재밌는 게요 총독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 여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걸음걸음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만남 속에서. 그래서 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영접을 하니까 자기가 뭔 얘기를 했겠죠. 그럼 우리 고향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좀 복음 전하면 좋겠다. 요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 바울팀이 이제 배를 타고 버가로 가서 요 비시디아 안디옥 총독 서기오 바울의 고향으로 가서 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름이 사울로 불리었는데 사울은 히브리식으로 큰 자란 뜻인데 요 총독 서기오를 꺾고 이제 여기 안디옥으로 출발할 때는 이제 영적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고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울은 헬라식 이름으로 뜻이 작은 자 이제 점점 은혜를 바울이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안디옥에서 그 복음을 전해서 캠프를 하고요. 여기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제자가 나왔지만, 박해도 심했습니다. 네. 회당이 있단 말은 유대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많으니까 그 유대교인들이 막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박해를 많이 했겠죠. 뭐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율법 이런 거.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막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핍박을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옵니다. 여기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이제 갈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피해서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 안디옥 안이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바울을 쫓아와서 이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데 요 안디옥 이고니온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돌을 던져서 바울이 거의 반 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죠. 이제 여기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디모데. 아주 그 믿음의 제자, 디모데의 제자를 찾았기 때문에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더베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행을 마치고 캠프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 되는데, 요 가까운 길을 오지 않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이 캠프를 통해서 영접되고 만나진 제자들을 다시 한번 확립을 시키면서 여기 이제 앞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다소는 바울의 고향인데 그러면 여기서 아이고 여기 고향 좀 들렸다가 가자 해도 되지만 바울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내 사역과 사적인 그런 활동을 섞지 않고 제자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이때 바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돌팔매질 당해서 반초죽음이라니까요, 지금. 좀 고향 가서 몸 추시려도 되는데 제자들을 다시 돌보기 위해서 거꾸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부분에 바울 같은 뭐꼭 여러분이 돌맞으라 그 말이 아니라 바울 같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데 세 사람이 동행을 하다 마가 요한이 돌아갔단 말이죠. 이제 왜 돌아갔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뭐 고향이 그리워서 갔다, 뭐 어머니가 그리워서 돌아갔다, 별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전도 사역에서 이제 이탈됐다는 거죠. 게임 플레이. 그런데
이 복음이 놀랍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은 오늘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 치유가 되면 쓰임 받잖아요. 우리가 여기만 보면 아이고 이거 무슨 아이 캠퍼라 가지고 이게 무슨 엄마 보고 싶다고 집에가? 이거 못 쓰겠구만 이거. 이게 무슨 전도자 이래 갖고. 이게 우리의 체질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마귀와 요한이 여기서는 실수를 했지만 아주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지역에서 사역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질은 뭐예요? 그러면 되냐고. 그건 아니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 치유되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전도자로 쓰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 구역의 성도가 됐건 옆에 성도가 동역자가 됐건 그들이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걸 갖다 여러분이 율법으로 비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복음으로 감싸주고 힘주고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쓰임 받았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마가다락방.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았어.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시작됐다니까.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 수준과 내 틀을 다 버리시고 이제 강단 말씀 붙잡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복의 근원에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에 2차를 보겠습니다. 2차를 보겠는데요. 이제 2차를 보시면 이제 1차에서 안디옥으로 1차 캠프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게 지금 파울링이 나니까 이렇게 이제 안디옥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총회 가서 1차 전도 캠프에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합니다. 다 보고해요. 아, 내가 뭐 전도자인데 내가 얼마나 역사 일어나는데 말이야. 베드로 뭐 이거 뭐 이방에게 복음도 안 전하는데 그런 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히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회 보고하니까 여기서 장로들하고 이제 베드로 그때 당시 총회장 베드로가 이제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듣고 이렇게 이렇게 사역하시오. 뭐 할례에 대한 논쟁, 또 우상숭배에 대한 논쟁 이런 걸 이렇게 이렇게 사역해라. 방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그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캠프를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사역을 해요. 사도행 16장부터 쭉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루스드라 뭐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쭉 1차 전도 캠프 때 나온 제자들 이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 총회에 가르침대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심화훈련반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은 내가 나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와 그리고 우리 대교구 목사님과 또 교구 전사님과 지역장 사역자 이런 분들의 영적 지도를 잘 받고 거기에 따라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역사 일어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뭐 바울이 뭐 무슨 뭐 자기가 잘나가지고 뭐 전략이 뛰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분명히 아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1차 때는 어떤 지교회가 세워졌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교회가 세워졌고 그다음에 이고니온에서 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때 세운 지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제자들과 교회를 굳게 하고 그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갑니다.
이 아시아 맨 서쪽 끝. 근데 이제 두로아에서 바울의 원래 계획은 여기가 아시아인데 이 아시아를 쭉 한번 돌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죠. 그러면서 이제 드로아의 밤에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우리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바울이 이제 팀들과 함께 이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참고로 2차 전도 여행은 누가 동행을 했냐면 신라가 동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의사 누가가 동행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올때요 루스드라를 지나쳐 올때 여기에서 1차 전도 캠프 때 찾은 제자 디모데가 여기서 합류를 합니다. 루스데아르스. 그러니까 총 4명이 같이 팀이 돼서 이제 2차 전도 캠프를 이제 하는 거죠. 그 이제 빌립보에 갔는데 이 빌립보 가는 게 이제 사도행 16장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가서 루디아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났냐? 저들이 기도처가 있는가 해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기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역 복음화도 기도요. 여러분의 직장 복음화도 기도요. 여러분의 현장 복음화도 다 기도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전도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지역에서 직장 현장에서 강단 말씀 붙잡고 정말 영혼들과 현장을 품고 이제는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예요, 기도. 여기서 이제 루디아 만나죠? 근데 이 루디아 만났는데, 그리고 루디아의 모든 집이 다 이제 세례를 받죠.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줬더니, 귀신 쫓아내 줬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갖다가 고발해 가지고 감옥 들어가죠. 왜 그러죠? 내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괘를 잘 맞춰주니까 내가 돈을 버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저 귀신빨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돈을 못 버니까 바울을 감사한 게 아니고 바울을 갖다 감옥에 집어넣네. 여기서 캠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긴 장정, 이 어마어마한 긴 장정이에요. 예. 1차 전도 캠프, 여기 돈 것만 해도 부산하고 서울 2.5배인가 8배를 그돈그 거리인데. 그러면 이먼 거리를 지금 캠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핍박당해서 감옥 들어간다? 그럼 저는 바로 로마 시민권 꺼내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바빠.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지금 내가 지금 감옥 들어가게 생겼어? 이렇게 바로 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조용히 감옥으로 들어갔던 사실. 왜 그러죠? 자기 계획이 없는 거죠. 뭔가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겠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건 캠프라고 합니다. 사건. 여러분이 직장에서 억울한 일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왜 나를 이런 부서에 보내? 거기에 중요한 전도의 계획이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어쩌다 이 동네 왔어?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났어? 그게 다 캠프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전도의 놀라운 계획이 다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감옥 들어가서 누굴 만났죠? 간수장. 바울과 실라가 막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옥문이 열리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간수장이 무릎을 꿇죠. 나좀 살려달라. 왜? 당신들 가면은 나 이제 목 날라가고 죽는다.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 꿇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 집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간수는 물론이고 간수장이 전부 빌립보에서 다 복음 듣고 그 집이 다 영접했잖아요. 다 세례받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루디아 가족들하고 간수장 가족들이 싹다 모여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요게 빌립보 지교회입니다. 세 번째 지교회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서 이제 바울팀이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데살로니가로 옮겨갈 때요 빌립보에다 누구를 남겨놓냐면 의사 누가를 딱 사역자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에게 여기 남아서 저 루디아하고 이 사람들 사역 좀 해라. 그러고 딱 남기고 갑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현장에 말씀 사역자가 준비되는 만큼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누가 말씀 사역자야 되죠? 저는 못해요. 우리 지역에 잘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그 권사님 잘해요. 나는 못해요. 아유, 우리 회사에서도 다락방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직장과 지역은 누가 살립니까? 그렇죠? 누가 살리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네. 전 성도가 말씀 사역자다. 전 성도가 다락방해야 된다. 네. 그리고 뭡니까?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로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이 심화훈련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역과 직장과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제 말이 아니잖아요. 민수기 11장 29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 되길 원하신다. 선지자 뭐예요? 말씀 사역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죠? 여러분은 현장 목회자, 여러분은 현장 설교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또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영적 프로추어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프로추어.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옮겨갑니다. 여기가 사도행전 17장이거든요. 여기서 누굴 만납니까? 여기서는 야손. 야손과 그의 집. 여기에서 이제 캠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은 또 헬라인과 기부인도 믿고 이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핍박도 많이 일어났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석주, 3주간 캠프를 하고 새 안식일 동안 캠프를 하고 여기에는 누구를 사역자로 심어놓냐면 디모데를 여기다 딱 남겨두고 다음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딜 갔냐면 이제 고린도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이제 고린도. 근데 이전에 아덴이란 지역에서 한번 사역을 해요. 근데 이제 아덴이 그 아테네 아닙니까? 그리스 굉장히 철학의 도시. 거기서 이 철학자들하고 막그 이제 복음으로 논쟁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바울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막 복음으로 논쟁을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어. 그래, 내가 얼마나, 저 복음이 내가 확실한데, 내가 논리로 너네들 다 꺾을 수 있어.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1년 6개월 사역하는 동안 고린도서를 쓸때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이제는 지혜로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도 아니고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내 능력 믿고 했다면 진짜 속된 말로 개박살 났거든. 안 되는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착각이구나,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팀. 항상 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팀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천막 만드는 그 기능을 가진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같이
천막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을 통해서 사역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떠나올 때 브리스가 아굴라도 같이 동행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짐 다 쌌어요.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저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목을 걸겠다. 동행한 거예요. 바울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갱그리아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머리를 깎는데 머리를 왜 깎았냐. 이거는 그 이 구약의 나시린 제도가 있잖아요. 이 나시린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레위 자손이나 뭐 제사장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 일정 기간 동안. 그러면 나시린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나시린 기간이 끝났다 할 때 그 표시로 머리를 깎아요. 그 전에는 머리를 기르잖아요. 자르지 않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그런데 이제 내가 나시린으로서 헌신이 끝났습니다 할 때는 머리를 다 깎으면서 나시린 헌신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캠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시린으로서 헌신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에베소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예. 복음을 이제 증거하면서 여기에다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사역자로 남겨두고 이제 다시 2차 전도 캠프를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실라와 디모데가 굉장히 바울을 도와서 사역을 많이 했다는 사실. 예, 뭐, 대신 사역도 하고, 너 여기서 사역 좀 해라. 이런 거다 같이 팀으로 했다는 거.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돌아왔죠. 돌아와서,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에 보고하고 바로 이제 3차 여행을 바로 떠납니다. 안디옥 올라가서. 3차 전도 캠프를 떠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사역했던 곳을 다시 훑으면서 이제 지교회와 제자들을 굳게 이제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차, 2차 때 세운 지교회와 제자들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드로아를 여기서 저 에베소 여기서 이제 이고니온 지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지교회를 거쳐서 에베소로 갑니다. 그럼 이제 에베소 여기가 이제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서 2차 전도 캠프 때 복음 증거하고 브리스가 아굴라를 남겨놨잖아요, 사역자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역이 많이 이루어졌겠죠. 막 제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 지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에베소도 엄청 그 우상이 심하고, 이 핍박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성령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들이 이제 영접을 하고 쉽게 말하면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숫자가 근데 공교롭게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12명.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작하고 똑같이 12제자. 그 이들이 이제 말씀을 받고 나니까 어떤 역사 일하냐?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여기서 이제 에베소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온 아시아에 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이걸 보고 학자들이 뭐라고도 얘기하냐? 에베소의 오순절이다. 오순절 사건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그렇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역사가 그대로 안디옥교회에 일어났고, 안디옥교회 역사가 그대로 에베소에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역사, 또이 안디옥교회 역사, 에베소교회 역사가 여러분의 지교회와 모든 현장에도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그대로 일어나요. 그대로. 마가다락방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요. 그대로.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에베소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회당에서 전할 수가 없어. 네, 너무 핍박. 그래가지고 거기서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두란노라는 학자를 만납니다. 두란노. 이 두란노라는 학자가 내가 장소를 주겠다. 여기 마음대로 써라.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복음으로 훈련시키는데 이때 온 아시아가 다 복음을 듣더라. 여러분이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지역과 직장, 모든 현장에 다 듣는 이 복음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잡고 훈련받으셔야 돼요, 훈련도. 네.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아셔야 되죠. 그러면서 여기 에베소에서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아우, 이 정도면 됐다. 나 이제 좀 돌아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대역사일한테. 내가 요저 고린도까지 한번 싹 갔다가 내가 저 예루살렘 돌아가 왔다가 이제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전도자의 중심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쭉 빌립보 지교회, 데살로니가 지교회, 고린도 지교회를 쭉 이제 경고히 하고 나서 3차 전도 캠프 돌아오면서 말미에 요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란 지역에 도착해 가지고 여기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쪽으로 좀 오시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다시는 당신들을 못볼것 같다. 이제 마지막이다. 여러분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육충만. 이거 붙잡고 당신들 승리해라. 네. 어떤 핍박 환란 속에서도 당신들이 승리해라. 하니까 막 장로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바울 이제 당신이 가면 죽는다. 왜 여기서 지금 막 유대인들이 난리치는 거다 아니까. 당신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랑 같이 여기서 전도운동해요. 그런데 눈물로 그래도 가겠다. 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밀레도에서 장로들 앞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바울은 완전히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구나. 네.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할수 없지만 이제 나물질 성공 중심을 예배와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버리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총 7군데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고니온 지교회, 안디옥 지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지교회, 빌립보 지교회,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교회. 7군데 지교회를 세우고 갔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로마행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행. 이제 3차 전도 캠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그 체포됩니다. 이 아시아의 유대인들이 여길 다 쫓아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아예 그냥 짐 싸고 쫓아왔어요. 바울 죽이려고. 그래서 당신 요 바울 때문에 우리 유대교가 완전히 쉽게 말하면 너무나 혼란이 됐고 다 무너졌다. 뭐 사람들이 다 복음으로 요동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죽일 놈이라. 그래서 차 여기로 이제 왔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40명은 아예 바울 잡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이런 결사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체포를 당해서 이 그때 당시에 그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총독들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러면 유대인 재판장의 재판에 당신 저 그럼 바울을 세워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바울이 죽을 것 같아. 재판하기도 전에. 그래서 바울이 그때 로마 시민권을 꺼내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난 재판받겠다. 이렇게 항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요 가이사 저 로마로 가려고 그렇게 쭉배 타고 이제 가죠. 가다가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만 이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게 하고 이제 가게 되면서 요 이제 로마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 그 사도행전 28장에는 가이사를 만나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 전에 2년간 자기의 새집에 머무는 장면이 끝으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새집에 오는 모든 사람을 다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히 증거하니라. 이런 바울의 여정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는 다 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바울의 전도 캠프의 여정을 볼때 중요한 게 뭐냐? 보통 많은 사람들은 웰빙,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를 생각하지만 우리 전도자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 웰 다잉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예. 그래서 우리 심화반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복음 위에서 살고 단 하루를 살아도 복음 전하고 전도를 위해 살다가 전도를 위해 죽는 가장 최고의 축복된 웰 다잉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이제 전도 캠프의 적용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알아도 이게 그러면 전도 캠프, 바울이 누렸던 전도 캠프라는 것이 내 현장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적용을 말씀드려 마칠 텐데요. 캠프라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 이사야 60장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이한 빛을 비추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 잡고 가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지역과 직장 모든 현장의 흑암은 당연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기본 메시지를 내가 누리고 증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에 꼭 들어가는 게 구원의 길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날마다 가장 행복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내가 정시 기도로 넣어가지고 하시면 참 좋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누림으로, 외우는 거 말고 누림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러면 이 원색 복음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바울처럼 다 듣도록. 다 듣도록.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 다 듣도록, 여러분이 있는 회사에, 여러분 파트, 부서의 직원들이 다 듣도록. 그게 기본 캠프의 구상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집중 기도하시면서 이 속에서 내가 먼저 영적 힘을 누리면서 다 이제 복음의 눈으로 수용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흑암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전도문 열리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집중. 내가 예배 은혜 누리고 내 개인 홀로 다락방 승리하고 있으면 내가 영적 힘을 얻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 수용도 할 수 있고 배려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내가 힘을 얻으니까 매일. 예, 뭐 얼굴도 다르고 왜 이렇게 평안하세요? 뭐 이렇게 다르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목적은 뭐냐? 내가 영접 많이 시키고 그게 아니고 목적은 내 현장에 예비된 자를 찾는 겁니다. 지역에서 직장에서 예비된 자, 그 다음에 제자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찾았다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 다락방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제자를 찾고 세우고 나오겠다. 내가 만약에 다른 지점으로 옮겨간다고 할 때는 내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는 반드시 내가 제자를 찾아놓고 옮겨가겠다. 그리고 내가 이거 직장에서 다락방하고 있으면 누가 또 이제 옮겨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제자 파송이 돼요. 정근 가거나 그러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서 이제 같이 팀 돼서 영접하고 또 기도하고 하시면 되고,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한 사람만 붙잡고 다락방 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되냐면 한 3년만 지속하면 역사에 일어납니다. 지역에서. 네. 목사님 하다 끊기면 어떻게 해요? 끊기면 또 다른 사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락방을 하다가 그만두고 쭉 계속 하다 보면 지속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 한 3년 지속하면 역사에 일어난다니까요. 다 해보세요 한번. 쉽다니까. 이게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단순히 영접시켜서 교회 데려오는 그거는 1차원적인 전도예요. 내가 바울처럼 제자를 세워가지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게 되면 한 3년 지속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나 대신 말씀 사역할 수 있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제 요 경제로 따지면 이게 무슨 전도가 되냐. 복리 전도가 돼요. 25 역사, 재창조 역사. 이거를 한 번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번 심화 훈련을 통해서 현장에서 한 영혼 붙잡고 내가 다락방 시작하게 없어서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 사람은 중간에 바뀌어도 돼요. 지속만 하면 어느 순간 역사를 합니다. 제자가 나와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넘은 것 같아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 좀 못한 얘기도 있긴 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로마서 16장에 인물들이 나오는데 7가지 별명이 나옵니다. 이 바울을 도와서 생명 걸고 살겠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친척, 수고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여러분이 이 7가지 중에 하나 내가 쓰임받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배와 이 홀로 다락방, 이걸로 집중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제 여기서 내가 작은 기도, 작은 실천, 내가 한 영혼이라도 붙잡고 다락방하고 내가 이제 영접 운동하겠다. 그렇게 이제 작은 결단을 하시면 되고요.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네, 이런 여러분이 언약 잡으시면서 이제 끝으로 이제 오늘 강단에도 나왔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고 여러분이 그래서 가장 우리 심화 훈련반 여러분이 오늘 강단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나왔어요. 여러분은 뭐를 쫓아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편안한 노후, 경제적 자유, 경제적 독립 이거를 막 쫓아서 가요. 이제 가슴이 좀 뜨끔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위에가 더 위에 게 있다니까요. 이제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뭘 남기고 가야 되느냐? 내가 영적 인생 작품 이거를 딱 이게 제일 먼저 준비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뭐 노후 준비한다고 난리 보니까 유튜브고 뭐고 그거는 다 불신자라니까요. 여러분이 먼저 내가 뭘 남기고 갈 것이냐? 내 노후에 내가 주님 곁으로 갈 때 내 인생 작품을 먼저 요거를 먼저 딱 정하고 언약 잡고 준비해놓고 이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경제 건강 다 따라오잖아요. 불신자처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우리 집중제자 우리 심화훈련반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바울의 전도 캠프의 여정이라는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심화훈련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바울의 심장이 나의 심장 되게 하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이제 예비된 자를 찾고 절대 시스템의 응답을 누려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또 영적 인생의 가장 멋있는 작품을 남기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